미국 주식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도대체 미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회사에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뭘 보고 컴퓨터를 켠다? 마이크로소프트. 밥을 먹고 시구땡하러 또 어디를 간다? 스타벅스. 미국 주식 얘기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 좋아요, 구독 누르고 따라와. 돈독들 안녕. 언니 왔어. 우리 요새 주식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전 세계 1등 기업은 미국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좀 투자하면 어떠냐? 막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미국 주식의 기본기를 좀 다져보려고 언니가 사람을 불렀지. 얘들아 인사해. 언니의 미국 주식 짝꿍이지. 소의 눈을 가진 그. 인사해. 오랜만이야. 그거 해야지. 뭐? 안녕. 박주환이라고 해. 안녕, 난 박주환이라고 해. 미국 주식을 알려주러 다시 왔지. 네, 반갑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더블랜 센터 박주환 차장입니다. 우리 저번에 CS 찍었었잖아. 네. 와, 나 그거 봤다. 막 이런 반응 이런 거 없었어. 그 미국 주식 오르는 만큼 네 살도 오르는구나. 뭐 이런 반응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 네, 실패했고. 실패! 실패. 주업에 집중하고 몸은 뭐 어떻게 되겠죠? 네. 요새 엄청 사람들이 왜 동학 개미 운동이라 그러잖아. 그쵸. 개인들의 매수 현상에서 이전하고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점은 개인들이 정말 좋은 회사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내 돈을 투자를 해서 그리고 많이 발전했다. 개미들이 요새 한국 주식만 쇼핑하시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도 그렇게 쇼핑을 한다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가르쳐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서포트를 하면 날개 생겼어 지금.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야. 들어봐봐 내 얘기. 나 가면, 준비한 멘트 있는데 하세요. 그래, 해봐. 나 오늘 인사를 그렇게 하려고 했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좀 교포빌. 안녕하세요.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헤지펀드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지니입니다. 피곤하다. 이 방송을 촬영을 하고 예상되는 댓글들이 몇 개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방어벽을 좀 쳐놓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아, 선거절 처리하겠다. 네.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왔는데 미국 주식을 사란 말이냐? 우리 또 손실보라는 거네? 뭐 이런 댓글들이 이미 고점인데 모든 경제 채널들의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핵심이 이거예요. 이제 게임으로 치면 이제 내가 레벨 1에 이제 갓 아이디를 만든 전사예요. 스킬들을 늘려나가야 돼요. 레벨 1이니까. 아, 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레벨 1 때. 머리카락 쥐어 뜯기. 근데 그 머리 뜯기 필살기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거를 365일 머리만 쥐어 뜯고 다닐 수는 없어요. 물을 건너야 돼. 근데 그치. 그때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건널 거예요? 각 상황마다 필요한 스킬들이 있는데 오늘 그 스킬 중에 하나를 배워나가는 시간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걸 사세요. 그럼 대박이 납니다라는 자극적인 방송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스킬 트리를 잘 쌓아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스킬을 쓰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무기를 쓸 수 있는 이런 돈독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초를 다져주기 위한 거니 네. 이 방송을 보시고 지금 당장 미국 주식에 뛰어들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오해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댓글에 선거절 처리를 하시겠다 이 뜻이구만. 네, 학습은 중요하니까요. 그럼 도대체 한국 주식만 해도 지금 골이 반쪽으로 확 빠개질 것 같은데 도대체 미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가자. 네. 단순하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제 그 1번 질문이 공부하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을 책으로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뭐 찰리 망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해와가지고 한국 시장에 적용을 한다? 오히려 그 이론을 그대로 미국 시장에 적용시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들의 거의 많은 브랜드들이 다 어디 거냐? 미국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딱 켤 때 뭘 보고 컴퓨터를 켠다? 마이크로소프트. 밥을 먹고 시구땡하러 또 어디를 간다? 스타벅스. 전화가 와요 거래처에서. 전화를 딱 받는데 또 무슨 폰으로 받냐? 애플 아이폰이죠. 퇴근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럼 장비 사러 또 어디를 가고? 나이키를 매겨. 아 그렇죠. 나이키를 가. 정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브랜드들이 다 미국 회사잖아. 아 나도 이렇게 이 회사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회사 상품을 소비를 한다면 얼마나 주가가 오를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쉽게 실생활에서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회사들이 바로 미국 회사니까 오히려 한국 회사들보다는 미국 회사들이 접근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확실히 그렇다. 진짜 생 초보들은 주식 계좌는 은행에서 만들어요? 한국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기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주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자고. 계좌를 어디 가서 만들어야 되나요, 차장님? 네. 은행에서 만드셔도 되고요.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땡땡 증권 계좌 개설. 이렇게 이제 뭐 하나금융투자 계좌 개설 이런 식으로 계좌 개설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하면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증권사마다도 요즘 유튜브 채널들을 굉장히 많이 개설을 해놨어요. 제일 첫 번째가 계좌 개설하는 방법. 네,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고 계좌 개설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국내 주식거래 계좌, 해외 주식거래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 네네. 계좌들이 다 통합되는 추세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 거래하는 계좌에서도 동일하게 해외 주식도 매수 매도가 가능하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좌를 만들었어. 우리가 핸드폰에 MTS를 설치를 해가지고 매수 매도하는 이거. 네네. 대부분의 회사들이 해외 주식용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어요.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 앞서서 계좌 개설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계좌번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뭘 해야 되냐? 거기다 돈 넣어야죠. 입금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살 순 없잖아.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니? 환전을 해야 되겠죠. 아, 환전. 그럼 환전은 어떻게 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환전이 가능하고요. 환전 탭에서 내가 지금 현재 가능한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나라 돈으로 바꿀 건지를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죠. 자, 환전을 해가지고 달러로 이제 스탠바이를 시켜놨어. 네네. 4시에 환전했어. 그럼 나 이제 바로 사면 돼? 매수하기 딱 누르면은 뜨는 에러 메시지가 하나 딱 있어요. 지금은 매매 가능 시간이 아닙니다. 미국 시간은 썸머타임 적용 기준으로 해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개장하고요. 5시, 새벽 5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나는 새나라의 어린이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못하겠다 라고 포기를 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예약 매수 또는 예약 매도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단가에 수량과 단가를 넣고 예약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가격이 됐을 때 체결이 되고 그 가격이 오지 않았을 때는 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170불에 사고 싶다. 그런데 전일 종가가 174불이에요. 170불에 매수를 걸어놓으면 체결이 안 되겠죠? 체결될 때까지 170불에 계속 걸어놓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특정 시간 오늘부터 일주일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170불이 되면은 하루에 10주씩 하루에 한 주씩 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으면은 내 돈이 다 써질 때까지 그 기간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체결이 됩니다.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은 하루만 이제 유효하게 되고요. 계속 밤샐 필요는 없어요. 네. 난 네가 맨날 밤새길래 네 밤새는 걸 최소화하려고 예, 그래 노력하고 너 지금 있습니다. 눈도 많이 나왔어 앞으로 좀 쉬어야겠다 얘. 살쪄서 그래요 눈에 살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 상한가랑 하한가 폭이 있잖아 네네. 미국 주식은 상한가 룰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84%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덩치가 굉장히 큰 공룡이기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이질 못해요. 그 말인즉슨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진 않다. 왜 우리가 코스피랑 코스닥은 그래도 개념적으로 아 코스피가 좀 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상장하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공부 조금 덜 잘하는 애들이 상장하는데 뭐 이런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네네. 미국이 제일 처음에 이제 뉴욕 거래소 NYSE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스닥 거래소가 생겼고 뉴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 금광캐든 그 시절부터 상장을 해온 종목들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들이 상장을 했다라고 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핫한 회사들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구글,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은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독들이 미국 주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미국 시장은 어떻게 하는지 한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 설명해 주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이거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네. 보통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긴 해요. 그리고 실적 자료들을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까지 이제 흘러 들어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 홈페이지 그러니까 인베스터 릴레이션 홈페이지가 굉장히 운영을 잘 해요. 미국은 그 페이지를 통해서 CEO나 CFO의 코멘터리 들을 수 있는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벤트들이 이제 계속해서 꾸려집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후 파이낸스, 뭐 구글 파이낸스, 인베스팅닷컴이라든지 각종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닝 데이트라고 나와요. 실적 발표를 할 날짜들이 나옵니다. 그런 날짜에 맞춰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얼마만큼의 영업 실적을 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증권사 어플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볼 때 지연 시세잖아요. 네, 15분 지연 시세. 근데 이거 실시간으로 시세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니? 기본적으로 야후 파이낸스 계속해서 관찰하고 싶은 나의 관심 종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즐겨찾기를 계속해 두면은 시세가 쭉 나와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거죠. 네, 계속해서 훑어볼 수 있고요. 뭐 인베스팅닷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지수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빠르게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블룸버그나 로이터 그 검색에 대한 로그를 남겨놓으면은 푸시가 계속 옵니다. 네. 그래서 요 한 네 개 정도면은 긴 밤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어요. 나는 뭐 예전에 이미 공부가 끝났다. 던전 한번 뛸까요? 막 이러는 상태야.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기인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 퍼펙트 타이밍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저점 그리고 완벽하게 고점을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한남 미물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잘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 주부터 한 5월 중하순까지는 관찰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3분기에 이럴 거야 또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수치들을 나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3분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회사들을 이제 잘 고르면은 미국 주식 사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타벅스처럼 결국에는 날이 따뜻해지고 이 지금 현재 바이러스 사태가 좀 완화되고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은 다시금 3분기, 4분기 실적은 좋아질 거거든요. 그런 회사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컸던 서비스 업종들이 제일 먼저 반등을 할 것 같고요. 플러스로 루이싱 커피가 좀 빠른 속도로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제 아킬레스건이었던 중국 시장에서의 마켓쉐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용이해졌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달려주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평소에 늘 소비를 하고 있던 것들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완화가 되면 매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면 지금 많이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반등이 올 때는요, 1, 2, 3, 4등이 다 같이 오르지 않아요. 1등, 그 섹터에서 가장 그 헤드가 되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초이스를 하시는 게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저 지금 미국 주식 사요 말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상황을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나는 판단조차 못하겠어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고, 어차피 나는 미국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고 폭락이 있거나 아니면 뭐 조정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때 그냥 더 사면서 계속 들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의사결정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를 시작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 뭐 사고 말고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네. 영혼을 담아서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려고. 네. 오늘 벌써 끝났나요? 가기 싫으니? 아니요, 또 올래? 또 한 세 달 뒤에 부르시겠지만. 네. 세 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막 우겨넣고 해가지고 꽉꽉 밀도 있게 담아가지고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들을 전해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겠지? 막연한 두려움이 요만큼이라도 없어졌다고 하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었고요. 여러분들과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돈독들 오늘도 재밌었지? 다음엔 더 유용한 정보로 우리 주한이 오빠 데리고 또 올게. 안녕. Thank you.